제가 사진을 시작한 것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누구나 그렇듯이 처음에 아마추어 생활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완전히 아마추어로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뭐 작품 활동을 해야겠다든가 무슨 시대를 기록해야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를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취직을 해야 되니까 뭐 언론사를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대하자마자 시험을 봤는데 첫 시험 본 신문사에 그냥 톡 들어가게 됐어요. 사진 기자로. 그러니까 사실은 사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탁 하고 한건 아니에요. 신문사 사진 기자로 들어가서 그때 본격적으로 뭐 암실 작업도 배우고 사진을 찍게 됐는데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그 자체가 재밌고 이 사진이라는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사진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네. 처음에 그걸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신문사에 사진기자 생활을 하다가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 기자 생활이 그렇게 뭐 재밌는 게 아니구나 하는 회의가 생겼어요. 그때는 무슨 뭐 정치적인 데를 간다든가 또 그때 민주화운동이 한참 있을 때니까 뭐 사회적인 걸 취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내 사진 인생을 풀어나가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 만에 회사를 나왔어요. 나오고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간 여행지에서 프랑스에서 온 팀을 만났어요. 그 여행지가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의 국경이었는데 세 명이 와서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데 스틸 카메라든 사람 한 명, 영상 그 당시 필름 카메라죠. 필름 카메라든 사람 한 명, 라이터 한 명.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뭔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자기들은 프로덕션이라는 데서 왔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텔레비전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방송사에서 만드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파냐? 그랬더니 유럽은 방송사는 관리만 하고 밖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런 시스템이 생길 수 있겠구나.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한국에 프로덕션이 생기기 이전에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돌아와서 프로덕션이라는 걸 해야겠다. 사진은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영상은 아무때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프로덕션을 만든 초기에는 외국에 있는 오지를 다니면서 찍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그 전에 여행을 많이 했었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TV 생태계는 해외여행 개방한 지 얼마 안 됐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닐 때가 돼서, 사실은 신기한 오지에 가서 찍어만 오면 그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어떤 특이한 장소에 가서 그냥 찍어온 그 날것만으로 편집을 해서 만들면 다큐멘터리가 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기 어려운 곳에 가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 생활, 뭐 이런 걸 찍어오는 문화적인, 인류학적인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사진의 소재도 됐기 때문에 이제 사진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됐는데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티벳을 많이 집중적으로 다뤘고요. 또 많이 다니게 됐는데 그러다가 티벳에 있는 참마고도라는 그 교역로를 알게 됐어요. 그걸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고 그 시리즈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오지 중에서 히말라야를 예로 들자면 1987년에 제가 히말라야를 처음 갔는데요. 그 뒤로 뭐 방송용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이제 수시로 전체적으로는 수십 번을 들락날락했죠. 다니다 보니까 갈 때마다 그 변화의 양상이 눈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2년 만에 갔는데 2년 전의 모습은 관대없고 뭐 바뀌었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서 뭐 사진이든 영상이든 나는 지금도 그 기록성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기록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봤더니 기록해야 될 게 2년 있다가는 없어지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서 곧 사라지게 될 걸 일단 좀 기록을 해놓자 라는 걸 이제 제일 크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데를 찾아다니게 되는데 아무래도 기록의 가치가 높은 거는 과거부터 살아오던 풍습과 민속과 습속이 잘 남아있는 데가 기록할 가치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지로 가게 된 거예요. 어디가 그 중에서 뭐 낫다 이런 거는 이제 얘기하기가 나쁜데 그래도 이제 고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변화의 양상이 큰 데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령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요 한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지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데는 변화 양상이 크고 아무래도 저한테는 더 임팩트가 큰 그런 장소들이 되겠죠. 소수민족을 찾아다녔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경계선을 많이 찾아다닌 게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라는 건 정치나 행정적인으로 보면 국경 또는 뭐 어떤 나라에서는 주의 경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경계선을 가보면 그 경계는 결국은 자연적인 경계에 의해서 나눠지는 게 많거든요. 산맥으로 나눠진다거나 고개로 나눠진다거나 하천으로 나눠진다거나 이런 자연적인 경계에 의해서 경계가 지워지면은 그게 국경이 되고 주의 경계가 되는 건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주로 소수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경계 지역의 양쪽에 걸쳐서 살기 때문에 각 나라로 보면은 소수민족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인이고 도리어 자기가 속한 그 나라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외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소수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뭐 물건을 교역을 한다거나 또는 숲속이 자기가 경계를 하고 있는 그 옆에 나라 사람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계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소수민족을 많이 기록한 겁니다. 내가 그 비무장 지대를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한 건 2009년부터인데요. 그 전에는 저는 한국에서 작업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사진기를 들고 많이 다니긴 했으나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찍고 그런 거지. 이걸 내 작업이다라고 해서 한 적이 없는데 계속 외국에서만 작업을 하다가 처음으로 2009년에 의뢰를 받아서 디엔드 작업을 시작했고 처음에 그 작업을 할 때도 내가 무슨 사진 작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건 아니고 그 비무장지대를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으니 여기서 영상으로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그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가기 어려운 데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서 찍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걸 이제 수락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영상을 만들면서 사진 작업을 같이 하게 해달라고 역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서 작업을 한 건데 처음에는 가기 어려운 데니까 그냥 찍어놔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주변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분단에 대한 공부라든가 이걸 하다 보니까 기록 작업이 지금 전혀 너무 안 돼 있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분단 체제하에서 그 당시에 60년을 지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됐죠. 그래서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비무장지대는 지금이나 그때는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예술 작업하는 것처럼 내 생각을 많이 넣어서 이거를 작업에 연관시켜서 해나가고 이러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업은커녕 그 사진 몇 장조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군에서도 그 신경을 못 썼고 그 다음에 군사비밀이라고 해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차피 카메라가 진입도 안 되는 거. 그런 상태에서 내가 덜컥 거를 찍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빨리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돼서 그 기록 자체에 급급해서 찍게 됐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충실하게 찍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 되고 단시간 반년 만에 그거를 끝내게 됐어요, 프로젝트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이걸 갖고 무슨 내 작업을 해서 뭘 해석을 한다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찍어놓자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카이빙 개념으로 찍은 거고 그 뒤에도 아카이빙 하던 게 다 끝내지를 못했으니까 이거를 마저 좀 하자라는 게 굉장히 오래 지속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최근까지도 틈이 나면 가서 찍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아카이빙의 작업 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어느 단계가 되면은 이 정도는 기록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이거를 내가 뭐 예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든가 그런 작가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새로운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를 진입을 못한 거죠. 지금은 계속 기록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밖에서 보면 10년이 넘는 작업 기간이니까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사실 작업량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 비무장지대를 찍은 작업 자체가 무슨 의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 작업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해석한 걸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지금 한반도가 분단이 된 지가 60몇 년이 됐고 내년이면 이제 전쟁 발발 70주년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그 분단의 과정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분단의 결과물로 어떻게 분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나눠가면서 지금까지는 고찰을 해온 것이고요. 그런 지점에 이 어떤 그 모습을 지니고 있나, 특히 풍경이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작업을 하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뭐 군인들도 그렇지만 그쪽에 작업이 많이 안 돼 있고 아무래도 풍경 작업이 많은데요. 그런 그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하게 나뉘어진 바로 그 지점이 현재는 어떤 모습인가, 그런데 중점을 많이 두고 작업. 그거는 뭐 슈타이트리안 출판사는 독일의 출판사인데 독일이 한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단이 국가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은 분단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슈타이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르하르트 슈타이드리라는 분이 나한테 그랬는데 자기가 어릴 때 살던 고향 마을이 독일의 그 동서독 분단 지점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민통서 구역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고 이분이 어릴 때 자기 어린 적 모습으로 본 동서독의 경계 모습 그런 게 이제 남아있는데 독일은 통독이 되면서 그 모습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는 과정에서 독일 사람들은 그 분단 시대를 너무나 잊고 싶어 했기 때문에 통독이 되자마자 그 증거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년 이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때 일부를 남겨놔서 그거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다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철저하게 없앴고 독일의 분단 현장은 지금 그린에발트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녹지대로 왔거든요. 시설물을 완전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국은 보니까 그 시설물 분단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집으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되고요. 뭐 동강 사진사는 그 사실은 사진 작업에 관한 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전체적인 걸 아울러서 주는 상이죠. 그래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주변에 그 사진계를 위해서 많이 일한 분들 또 좋은 작업을 남긴 작가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받는 게 온당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수상을 계기로 좀
작업에 더 매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사진이 그동안은 사실 우물한 개구리였던 게 많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특히 전시 같은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시가 국제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거나 또는 국제적인 시장에서 한국 사진가들의 작품이 뭐 많이 교류가 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왔죠.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 시기였는데 다행스러운 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외국으로 나가고 또 한국에서 외국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는 좋은 기획자들도 많이 생기고 좋은 기획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작가들을 많이 그만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저 고무적인 것은 젊은 작가들도 뭐 포토마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젊은 작가들 발굴해서 소개하고 이런 게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이고요. 그런 우리 젊은 세대가 특히 작업을 하는 방식 또는 어떤 대상을 보는 눈이 옛날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많은 작업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뭐 한국 사진계 발전?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불과 몇 년 안에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나아진다는 데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네, 사진 작업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개인 작업이고 그다음에 예술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진하는 사람들이 선배와 후배를 나눠서 선배 역할, 후배 역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같이 굴러가는 것이지 선배니까 이거 해야 되고 후배니까 저거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 자기가 하던 일만 열심히 잘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